버그. 좀 잘할 것 같아. 전적도 괜찮고 게임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은 좀 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12시 가서 오고 확인하고 떠나죠. 정석이죠, 정석. 요거 오 7 벌써 나왔어? 와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나와? 너무 빨리 갔는데? 그래도 난 달린다. 아 망했다 이거. 망해버렸어. 아닌데 오늘 진로 커버 잘하는데 이거 뛰자고요. 일단은 뛰어야 되겠어. 버그가 조금이라도 부유하게 하면 망해요. 9시 한번 가보자고. 이거 되게 맞지? 그거 없어? 미안해요. 미안,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너무너무 미안해. 야, 야, 뭐야, 이거 왜 걸려? 아, 이거 왜 걸리는 거야? 빨리 계속 끌자. 이러고 스쿨즈 나와 있으면 대박인데. 이거 나와 있으려나 스쿨즈가? 죽기 딱 좋은 날이로 아둠 돌이다. 세례안이 부족합니다. 준비가 끝났다. 스쿨즈 안 나와 있다.
공격을 시작하자. 도움이 필요한가? 도움이 필요한가? 오, 도움 잘 찾네. 나도 털이다. 뭔가 도움이 필요한가? 나 생각을 잃는 것 같지. 아시구리다. 준비가 끝났다. 아시구리오. 뭔가 공격을 시작하자. 멀티를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아시구리오. 가사르멘 템플라. 도움이 필요한가? 내 생각은 연방 브레이드. 도움이 필요한지. 기다렸노라. 괜찮구나 이 사람. 아이어를 위하여 넬마 그리들이라. 기다렸노라. 준비가 끝났다. 공격을 시작하자. 아 나도 근데 허세어 먹는 플레이가 좀 힘들어. 어떻게 잘 안됐어. 해도 깔아놓고 끝났다. 내 생각을 읽은 것 같다. 아 뭐가 되나. 좋았어. 전투 준비 완료. 전술이 교전 중에 공격을 시작하자. 내 생각은 화살 아무것도 못했네. 영역 앞에가 이 정도로 모았는데. 공격을 시작하자. 뭐든 해야 됩니다. 뭐라도 써야 되는데. 좋았어. 뭐라도 써야 돼. 오. 도움이 필요한다. 공격을 시작하자. 준비가 끝났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완료. 좋아. 우리 필가 침착하기까지. 우리 필가 끝났다. 잘한다. 나도 허세어 쓰면 안 돼. 우리 필요한. 우리 필가. 우리 필가. 허세어를 나도 잘 못 써. 필요한가. 아. 착한데 저거? 너무 침착한데 진짜? 준비가 끝났다. 내가 이게 소설로 할 게 아니라 근데 왜 내놓은 거야? 아 물량 좀 힘들겠다. 분량전 하기가 좀 빡셀 것 같은데? 전투 준비 완료. 가시의 뜻을 받들어 공격을 시작하자. 이샤투 도움이 필요하다. 정리가 끝났다. 전투를 부른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입니다. 공정한 힘싸움을 해야 되겠네. 가사르멘 템플라 물량이 많이 나올 거란 말이지?
해야겠다. 될 수 있을까? 얼티를 못 먹어. 이거 못 먹으면 안 돼. 포지 돌려서 나도 좀 세게 때렸네. 못 밀면 지는 거야 이거. 세계 다 누를 거겠네. 이거 왜 날라간다 이거. 그렇다지? 이러야 되겠네. 아, 12시 못 먹었으면 질 뻔했네. 햄으로 계속 지지고 합치하고 하면 돼요.
어, 진짜 잘 버티네. 원하는 바를 쏘다. 아군 전설이 교전 중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래 여러분. 못해요?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제가 이런 고수가 있어? 여러분? 아, 나 이제 풀업인데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아, 리버로 가야 되겠다. 옥토버 어딨어? 옥토버 어딨어?
와. 야, 만화가 안 됐냐? 왜 이렇게. 아, 이겼다. 어, 잘하네, 상대방, 여러분. 포티걸 할 줄 아네. 침착하게 잘하네요, 진짜. 빌리지가 하나 투포지 돌려가지고 지금 게이트를 몇 개 돌린 거야? 게이트 한 12개 넘었던 거 같은데? 저 아까 전에 그 12시를 못 돌렸으면 졌어요, 제가. 지금 제가 11시 쪽을 두 군데를 밀었는데도 심싸움에서 완벽하게 압도를 못하네? 꽤 잘하네요, 이분. 이 사람이 그 뭐랄까 아까 저거 이런 저거들이 좀 잘하는 거거든요. 커세어에 좀 휘둘리지도 않고 전혀 딱 그 질럿도 막을 만큼만 저글링 나와가지고 막고 드론 잘 채우고 그 다음에 럴커 나올 때쯤 이쪽 두 군데를 먹어가지고 하이브 넘어가서 이제 디파일러 저글링 럴커 히드라 토스랑 이제 대놓고 힘싸움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마당 먹고 9시간이라 뭐 좀 타 스타팅 앞마당 먹으면서 성큼 받고 심시티하고 성큼 받고 운영이 아니라 9시를 먹고 심싸움 하는 거라 이렇게 하기 좀 힘들거든요. 저거 쉽지는 않아. 저글링을 초반에 되게 잘 썼어. 제가 질럿으로 그렇게 이득 본 게 없어. 그나마 그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정도? 딱 오버로드로 보고 질럿은 딱 막을 정도만 저글링 그죠? 나머지 라바는 드론 쭉쭉 넣어주고 4회 처리 오 잘한다. 해처리부터 먼저 늘리는 이런 플레이는 또 프로들도 많이 해요. 뭐 빠르게 뭐 히드라 푸시하고 그런 것도 버그가 많이 쓰기는 하지만 해처리부터 추가하고 드론 쫙쫙 늘려주면서 허세어 딱 막을 정도의 타이밍에 딱 히드라만 나와주면 그 다음에 계속 드론이거든. 초반에 질러 푸시 막느냐고 저글링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뽑았기 때문에 드론을 이제 추가하는 타이밍이죠. 드론 되게 잘 넣어주네. 질럿은 뭐 계속 잘 막았고 시중 일단 잘 막았고 드론이 얼마나 잘 붙느냐 그게 중요한데 여기 10개 6개 이제 3룡에 잘 붙었고 여기 이제 앞마당에 좀 조금만 더 붙으면 될 것 같은데 아 내가 이제 커세어를 이렇게 공일업 해가지고 모아서 운영하는 걸 좀 잘 못해. 이게 손이 좀 더 빨라야 되는데 손이 좀 느려서 나도 커세어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그런 플레이가 좀 약해. 일단 상대가 오버 이제 속업되기 전에 커세어로 공중 장악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도 빠르게 좀 3시를 좀 공사를 했거든요. 캐논 공사를 무리하게 공격도 안 와, 저그. 이런 저그가 무서워. 뭔가 본인이 조급해가지고 막 공격 가가지고 좀 막 이득 보려고 하는 그런 플레이 하면 오히려 토스가 기다렸다가 싸먹는 플레이 나오면 쉽게 이기는데 딱 공격 안 가고 본인이 좀 발 빠르게 멀티 간 다음에 방어하는 식으로. 방어하는데 이게 단순히 성큰이랑 뭐 스포 이걸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량으로 방어하는. 예, 물량으로 방어하면 그러니까 토스가 딱 한 번 만약에 공격 가서 먹히는 순간 막히는 순간 바로 역전당할 수 있거든요. 제 인구수가 잘 늘어나잖아 저그가. 토스랑 13밖에 차이가 안 나요.
파이어 업그레이드는 3챔버 했을 거 누구봐 3챔버 했을 거야. 얘 토수저이랑 이제 힘싸움 하려면 보통 3챔버 가거든요. 해처리 4개 얘 3챔버네. 어 여기도 드론이 씨 11기가 이미 왔었어. 오. 잘 붙네. 멀티 이런 식으로 드론이 붙어야 되거든. 제때 붙어야지 멀티 먹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죠. 아니, 투포지 돌리고 있었고. 코세오는 진짜 한 게 없어. 뭐 아무것도 못했다, 코세오는. 본격적으로 이제 힘싸움 들어가죠. 디팔로 마운드도 빨랐어. 느리진 않았어.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면서 멀티를 먹어서 죽은데. 와, 인구수가, 씨. 저거가 상황이 나쁘지가 않네. 이게 이런 상태에서 토스가 멀티 먹다가 돌로 갈 수 있거든요. 일단 3룡이까지 나도 빨리 먹어가지고, 그 밀어야 되는 딱 시기에요. 지금 5개, 6, 7, 8, 9, 10, 11, 12, 15개, 게이트. 게이트 15개 짓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이제 멀티 먹고 방어하다가 위쪽도 뚫릴 수도 있고 아래쪽도 이제 널커로 걸어대가지고 한쪽 길 막아놓고 막 한쪽으로 그냥 몰아칠 수 있어가지고 저구가 물량으로 방어하는 거라 물량이 진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성큰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해처리 4개, 5, 6, 7, 8, 9, 10 해처리 10개, 나 게이트 15개 이런 싸움이 되지. 원래 토스가 인구수가 좀 더 앞서야 되는데 저거가 인구수를 안 밀려. 진짜 간만에 고수를 만났어요. 이것도 스톰 쪽은 많이 썼다 싶으니까 덮치는 거거든요 저거가. 근데 내가 템이 많았지 이때는. 템이 엄청 많았고 이 당시에 업그레이드가 잘 됐어요. 상대는 어 뭐야 여기도 1,2야? 상대도 업그레이드가 괜찮게 됐네. 나쁘지 않았네. 어 저 미는가 싶었는데 못 밀더라고. 어 막으면서 자원도 잘 쓰네. 디팔로도 준비하고 여기도 드론 잘 뽑네. 어 이런거는 토스가 이득이지. 딱 타이밍 맞게 널코가 벌어가기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스톱으로 좀 이득을 받죠 이제. 전투할 때 계속해서 이득을 내가 본 것 같거든? 근데 뭔가 좀 속 시원하게 밀지를 못했어요. 딱 스톱 제대로 적중하면서 와 이제 밀릴 거니 했는데 저거가 또 추가 병력이 또 많이 오면서 막히고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몇 번을 막혔는지 모르겠네. 토스도 투포지 돌려주는 게 좀 좋습니다. 이게 투포지가 안 돌리면 업그레이드, 3챔버 업그레이드에 밀리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지금 풀어내기가 힘들어서. 사실 여기서 게임 끝난 줄 알았어요. 멀티 두 군데 밀었잖아, 여러분. 두 군데 밀면서 이거를 또 막았거든, 다? 이 사람이 막으러 거기서 보낸 것도 이미 병력으로 압도해가지고 다 뺐는데 여기 지금 드론 거의 부대가 두 부대 정도 있는 거야? 두 부대 정도 죽였거든? 여기서 게임이 끝난 줄 알았어. 아, 근데 이게 디파일러 때문에 막히는 것 같은데? 디파일러 수험 안에 널코가 진짜 어지간히 세요, 진짜. 안 뚫려, 자. 널코 숫자 계산 못하고 막 들어가면 병력 한 두세 부대 많아도 확 녹을 수 있거든요. 아 이때가 좀 위기였다. 인구수는 내가 앞서도 여기를 못 먹거나 여기 먹으려고 하다가 여기 파괴당했으면 제가 졌을 거예요. 멀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저그는 아무래도 좀 늦게 떨어지거든. 본진도 자원이 조금 있고 앞마당도 있잖아. 근데 나는 앞마당이랑 본진 다 떨어졌어. 12시를 먹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여기 못 먹을 수도 있어. 11시랑 11시 앞마당을 내가 밀었어도 12시를 못 먹었으면 아마 졌을 거예요.
12시를 못 먹으면 15게이트가 안 돌아가거든. 213 어븐 내가 좀 잘 됐지. 어븐 나나 상대나 잘했네. 아 근데 이거 야 이거 디판으로 나왔다고 이거를 이 싸움을 또 또 시원하게 못 미네. 잘 버텨. 다 커서 만에 딱딱 열거 배치시켜가지고. 뭔가 계속 미는가 싶었는데 못 밀고, 미는가 싶었는데 못 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못 들어가. 공격이 별로 없어도, 다크 소음에 널커 몇 기만 있어도 이걸 못 들어가요. 드라곤이 많이 없고, 진노 다크인데, 다크 소음 없으면 그냥 쑥 땡겨가지고, 무빙 땡겨가지고 싸우면 되는데, 다크 소음 널커한테 이게 막혀요. 저 때는 다른 쪽으로 가던지, 어쨌든 다크 소음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 한 번 꼬라박으면 또 전세 역전 되거든요. 정력이 별로 없어도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 떡국이님 슈퍼채팅 5,000원 컴압지. 강민님 반갑습니다. 예전 스타의 전설을 유튜브에서 뵙네요. 전성기 실력은 아니지만 프로와 아마가 차이는 있네요. 저그는 멀티가 많아도 후반 운영이 안 된다는 거. 뻐꾸기 5,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분이 사실 또 잘한 거지. 저는 전프로였고 이분은 이제 공방 그 유저분인데 전프로라 이렇게 한다는 게 이분이 잘한 거. 제가 이기기는 했어도 뭐 내용적으로 이런 거 보면 이분이 훨씬 잘한 거죠. 다시 붙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제가 이겼어도 압도해서 이긴 건 아니었거든. 한 끗 차이였어요. 나도 이제 한 번만 잘못 싸우면 오히려 역전당하는 거라. 그리고 뭐 지금은 내가 여기까지 먹으면서 좀 좋아졌는데 이 전까지는 저그가 인구수 눌리는 거 보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는 이 사람이 좀 더 잘했어요. 게임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전프로랑 이렇게 한다면은 일반인들이 훨씬 진짜 잘한다고 봐야죠. 저도 좀 놀랬어요.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침착하게 하는 저그가 좀 잘한 저그거든요. 그리고 원래 힘싸움 할 때 이런 식으로 타는데 뭐 운영이나 이런 것도 잘 알고 레더 점수도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나보다 레더 점수가 만약에 200점 300점 높아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끗 차이로 질 수는 있는 거거든. 또 붙으면 뭐 저가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요런 거로 제가 지금 살짝 계속 이득을 봤어요. 이것도 만약에 잘 펼쳐져 있었으면 내가 이 조합으로는 못 들어가거든. 드라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거의 럴커도 꽁으로 먹었잖아. 근데 아까 전에 11시 앞마당이랑 11시 두 군데를 밀었는데 지금 이거를 계속 버티고 있는 게 이 사람이 잘하고 있다라는 거지. 원래 거기서 게임이 끝났어야 되거든. 11시 앞마당 두 군데 해처리 깨고 일꾼을 두 군데 잡았거든. 그래서 인구수가 한 30-40 이상 차이가 벌어졌잖아. 그 상황에서 저거가 버틴 거니까. 잘했어요, 저거. 요런 경기는 서로 뭐 힘싸움 잘하다가 한 끗 차이로 제가 이긴 거라 내가 뭐 상대보다 엄청 잘하고 막 내가 뭐 전프로였으니까 엄청 잘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다섯 번 붙으면 두세 번 질 수는 있어. 이제 6시 멀티 좀 못 먹으면서 뒤지치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는 저그가 뒷심이 좀 부족한 게, 아, 이때 옥저버가 내가 부대의적 같이 분명히 돼 있었는데 옥저버가 죽었나봐. 그래서 옥저버, 여기서 어택당 찍고 옥저버 와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있던 옥저버가 일로 온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널커를 받쳐주는 유닛이 저거가 없어서 이건 밀렸는데 이때 왜 지지쳤냐면 이제 저거가 본진이랑 앞마당이랑 삼류이가 말랐어. 그래서 여기 두 군데로는 그 다 해처리가 안 돌아가요 아마.
여기가 뭐 활성화돼서 지키는 구도였으면 해볼만 했을 텐데 저가 여기를 못 먹으니까 먹을 데가 없잖아. 여긴 내가 다 먹었고 센터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GG를 친 거예요. GG 타이밍도 딱 맞았어. 본인이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거든. 나도 풀업이었거든. 간만에 공방 초고수를 만나가지고 진짜 시원하게 힘 대 힘으로 붙어가지고 제가 운 좋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이번에는 엽기 이런 거 없이 그냥 딱 정석 대 정석으로 투수 대 저그의 힘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